일단 샷건을 먹어볼까? 어디? 저 왼쪽 집에 샷건이 있어. 이 왼쪽 집? 그지? 어디 들어가? 문으로 들어가야지.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 오 이걸 다 피해? 아니 어디 들어가지? 어, 아저씨! 어쨌든 오늘 다시 뭐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턱걸이 하려고 깝치다가 녹화 안 넣어서 다시 얘기하면 이게 8년차야? 녹화 안 넣어서 썰 다시 푸는 게 이게 8년차냐고 오빠 오게 담이 왔습니다 네, 오게 담이 와서 오늘 간신히 일요일에 여는 병원 갔다 왔고 파스도 엄청 붙여놓고 원래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연습을 오늘 맞아 오니까 계속 공략하고 있네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이걸 왜 하게 되었냐 제 주변에 바이오하자드를 한 사람이 님밖에 없더라고요 언니가 그러니까 물론 나나양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나나양을 여기 듣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네 유튜브 썸네일도 쓸만하고 부르기도 쉽고 무엇보다 게임 족밥이라 부르기 만만해서 불렀다는 거잖아 아니야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제가 하는 프로페셔널 난이도를 이미 30분 동안 깨볼 거예요 무슨 일 그러면 어떻잖아 오빠 일단 너가 30분 동안 해보고 뭔 말이야 오빠 너가 아니 와서 박수 싸게 나라매 너가 해봐야 또 내가 이게 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이제 가장 쉬운 난이도만 해봤으니까 그 프로페셔널을 안 해보면 너가 막 나한테 오빠 나 튜토리얼도 못 깰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그냥 이 난이도를 느껴본 게 중요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30분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플레이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벌레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아니야 근데 금이야 너가 진짜 착각하는 게 있어 뭔데? 너가 벌레라는 건 내가 증명한 게 아니라 너가 벌써 너의 게임 실력으로 증명을 했잖아 너는 벌레 너 데드스페이스를 내가 봤어 여기 사람들도 다 봤다고 아 데드스페이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내, 진짜 나까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는 증명이 완료된 사람이야 오빠 나 봐도 그렇게 엄청 오래 안 걸렸어 일단 그건 모르겠고 대박치네. 일단 데드스페이스가 진짜 심각했었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유하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이런 컨텐츠에 너무나도 저기 드디어 사귀기로 한 건가요 이런 것처럼 너무 과도한 과몰입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뭐 금이방송이나 뭐 이런 거는 편안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 이제 고인물 초빙석 제 고인물 초빙석인데 아, 금이 고인물 초빙석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하자드 4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오늘 이제 금이가 먼저 플레이를 할 겁니다 지금 프로페셔널 난이도고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금이씨 지원 난이도 하셨다 하셨죠?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네, 제일 쉬운 거 몇 시간 걸리셨어요? 11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였다 근데 생각보다 잘했어요 가장 쉬운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또 얘기를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거의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맞아 길을 알려줬어 내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면 약간 알려줬어 그래도 집단지성이 힘이지만 그래도 준수한 기록이거든요 11시간 정도면 진짜 그냥 이 게임 하면서 길이 제일 어려웠어 길이 일자길이긴 한데 어려울 수 있지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애들이 으드득 으드득 화냈어 그래 그래도 이제 한번 깨봤으니까 깨봤는데 길을 뭐하러 알려줍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쵸? 깨보긴 했는데 기억 못할 아 괜찮아요 지금 프로페셔널 난이도를 30분 동안 먼저 즐겨볼 겁니다 제가 30분이나 즐겨야 네,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머로 킬 건데 5분만 해보면 안 돼? 30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어디까지 깰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왜 이래? 아 제가 스킨 입혀놨어요 어디 극혐인데? 근데 어, 이거 극혐 패션 입고 오케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도는 시간 낭비까지 한번 보여줘요 밖에 나갈 때도 테이블 한 바퀴 나가고 둥글둥글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런 디테일 안경옵니다 양갱이 한 9번 죽인 것 같은데? 나 한 20번 정도 죽였을까? 그래 여기서 할아버지 나오지 않나? 벌써 피 이만큼 깎여? 에반데? 이게 최고 난이도에서 가장 안 아픈 데미지입니다 진짜로? 잡힌 거잖아요. 맞네, 이거 튜토리얼이네.
전화도 여기 다 어딨었어. 아 깜빡해. 와 음악이 강력하게 이게 들이 들어오네. 아, 깜짝이야. 아 여기 더 어디 있었는 거 까먹었어. 어, 내가 보기에 시크릿 버즈를 가장 깜짝 놀랐어. 여기 아이템이 없었나? 뒤질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여기 못 부시는 것들도 있잖아. 어디? 왼쪽. 어 그러네? 통은 뭐. 게임 깨보신 거 맞죠? 어, 기억 안 나 진짜. 과연 여길 나는 30분 동안 여길 넘어갈 수 있을까가 참 궁금하거든요.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버티나? 아 없어. 아바타가 지층이야. 아 아바타 뭐 이런 거? 아 잠깐 나 여기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겠다. 피가 거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와 지금 지려요. 아. 아. 아, 맞다. 아, 이 새끼가. 까지 했는데 이거를. 금이가 아니라 금붕어로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네. 우리 김붕이로 가자. 오 암살 성장했어요 지금 지려요 지금 이야 조준 머리 이야 매섭습니다 지금 총알이 상대의 머리를 꿰뚫었어요 오 무빙 날아오는 독질을 피하는 무빙 이야 아니 혹시 여기 막다른 게임인가요? 길 잘못 가기 아아 어. 너무 세게 들었는데? 아. 아니 피 있을 수 있어 템 눌러볼래? 저기 하나 있다 이거? 어 아 근데 나 여기 길을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다니지? 어떻게 버티지 이거를? 여기 깨는 법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여기 원래 이제 너였으면 버텼지 어 엄청 어. 버텨야 되는 거 이게 원래 종이 쳐야지 끝나 아 맞아 근데 여기가 깨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샷건을 먹어볼까? 어디? 저 왼쪽 집에 샷건이 있어 이 왼쪽 집? 그지? 어디 들어가? 문으로 들어가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 오 이걸 다 피해? 여기 어디 들어가지? 어 아저씨 그 F를 너 착각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어, 나 왜 F 안 되냐? 아니 F는 꾹 누르고 있는 거야 아 그, 나 왜 아 그래? 어 뭐지? 아. 오빠 응? 나 이제 괴로워 아니야 아 너무 괴로워 근데 어떻게 깼지 게임을? 레오니가 더 괴로울걸? 아 나 그 할머니가 더 괴로울 듯 할머니 기다려 우리 다시 만나 점프킹 맞죠? 점프킹 맞죠? 아 와 이거 이거 뭐 10위 아닌가? 금이야 괜찮아? 아 오빠 나 한쪽 다리가 너무 아픈데 네? 오늘부터 은별이 반면계 금이 게임 실력 동급입니다 은별이까진 참겠거든? 양경이 못 참아 양경이 좀 그래 은별이까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네 양갱이는 진행도 못하니까 양갱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 은별이랑 동급 은별이까진 괜찮아 아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돼? 나 이거 어 종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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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요걸 깨네 고인물 기다려줘. 그래도 살았다. 살아남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30분 지났습니다. 인게임 시간으로도 30분. 박수! 잘했다. 생존했다, 그래도. 나 길이 제일 먼저야.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글리치 스피드런. 글리치 스피드런. 네, 근데 글리치가 많진 않아요. 아, 타이머는 저는 안 큽니다. 이게 금이는 30분 체크를 하려고 켰는데 이게 인게임 타이머로 시간을 재거든요. 근데
리얼 타이밍이랑 너무 시간이 조금 달라서 아까도 32분이었는데 또 30분이었잖아 인게임은 좋습니다. 네, 여기 뭐 데모에서도 이 구간은 똑같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 정말 쉽죠. 네, 여기 갈 때도 바로 앉아서 봐주면서 이 부분에서도 인코스로 가면서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주인님 아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인코스로 가서 인코스 얘가 딱 손을 딱 잡을 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친구 한 마리 나오잖아요. 조준하고 있다가 피해서 이렇게 무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저도 저기서 아까 마을에서 리셋을 할지도 몰라요. 저도 저번에 연습할 때 4시간 동안 저기서 못 벗어났어요. 아까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이거는 왼쪽 인코스 더디스니까 인코스에 달라붙어 있다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줘야 돼. 떨어지면서 여기로 들어가야지 얘한테 안 겹치면서 뭐야? 여기 안에 섬광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얘한테 피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박인 게 네. 뭐야? 동글동글하게 피하네? 네, 이렇게. 그래야지 템을 3개 다 먹고 저기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애한테 입구가 막혀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금이는 왼쪽에 있는 할머니의 킬러였지만 저는 오른쪽 할머니 킬러거든요. 오른쪽에 할머니 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어? 왜 혼자 계세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도끼를 저한테 던질 건데 이렇게 경직 걸리면 괜찮습니다. 한 마리만 빠르게 잡고 수류탄을 먹은 다음에 수류탄을 들고 그리고 수류탄 던져서 얘네들 다 잡아요. 아 다 뒤에 눈이 달려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안 오잖아요 적들이. 이러면 제가 6마리 다 못 죽인 거거든요. 이러면 한 마리 더 잡아줘야 돼요. 네 이러면 이러고 봐야 돼. 이러고 오고 있죠 이제 적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야지 이렇게 오고 있어야지 제가 여기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들어갑시다. 이게 6마리를 잡아야지 지원이 와요 적들한테. 그래서 6마리를 잡은 거고 6마리를 잡지 않으면 적들이 많이 안 나와. 여기 이런 많잖아. 아 맞네. 이렇게 친 다음에 이러면 종이 치지. 아~ 여기도 원래는 지금 여기가 안으로 자물쇠가 잠겨 있거든. 또 할머니를 죽여야 돼. 이 할머니에서 제일 못하는. 그리고 요게 총을 이렇게 뭐? 하면은 이게 밖에 있지만 열려. 뭐야? 그래서 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경직 걸리니까 조준으로 경직을 풀어주면 이렇게 사다리를 탈 수 있어.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어? 어. 요길 봐 하면서 나를 쳐다보게 만드니까 그거를 이제 중으로써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시간 그치 그러면은 요걸로 이렇게 하고 이제 금이가 여기까지 32분 걸렸잖아. 여기까지 5분 걸렸어. 근데 여기도 억까야 이게. 내가 이걸 다 하는 동안 할 때 아까 금이가 때렸잖아. 이렇게 우와. 안 때릴 때가 있어. 이게 지금 무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차야. 이게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이거는 저 친구한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언니 안 잡았잖아. 저때 맞으면 그냥 약간 이게 스피런이 그래서 무서워. 공포야. 이러면 이제 챕터 1을 우와, 대박. 벌써 깰 수가 있는 거지. 나 벌써 챕터 1 벌써 깼어. 너무 신기해. 본사장이 챕터 1 지원 난이도 올리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오케이 8분. 8분과 1시간 차이. 여기 애들도 원래 엄청 많잖아. 냅다 뛰는 거야 여기도. 방금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억가를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고. 아 그런 거 있어? 그치. 또 여기도 이제 할머니가 올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할머니 우와! 걸리게. 우와. 나 저거 맨날 내가 맞은 건데. 그건 대단한 거지. 여기 위에 사파이어 있으니까 이거랑 이것도 우물에 안 빠지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진주 펜던트가 더러운 진주 되면은 싸져서 얘도 이제 여기 안 죽일 수 있어. 근데 안 죽일 수 있는데 나 지금 할 때마다 한 번 무서운 게 진짜 10번 중에 한 번 갈려. 근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피드러너들이 두 번째로 억가가 많이 터지는 쪽. 그러니까 두 번째 리셋 구역이 여기야. 여기가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엄청 많이 나오고 적들의 변수도 엄청 심하고
이것도 원래 절대 안 맞는데 나 처음 맞아봤어. 아 진짜? 어 이것도 억가 벌써 시작했고. 이 봐 이 통도 이 통도 지금 막고 있잖아 얘가. 이게 진짜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저 통을 내가 무조건 터뜨리거든? 까볼까? 어 여기는 이제 앞으로 쭉 간 다음에 무조건 도끼를 던져요 100%. 그런데 이 도끼를 패링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친구들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면 왼쪽으로 그냥 지나가도 되고 왼쪽으로 빠지면 오른쪽으로 아무데도 안 빠져도 오른쪽으로. 그리고 얘한테는 겹치게 떨어지면 얘가 한번 밀치거든? 그럼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 그 다음 30차가 나한테 돌진할 건데 한번 경직으로 풀어주고 얘 칼 시두르는 것도 얘 통해서 이렇게 피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폭탄도 부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위에 스마를 이거 하고 여기 지금 옆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 템 미리 먹어놨어. 아. 이 보스는 한 발도 빗나가면 안 돼. 수류탄 한번 건들고 하나 두 대 때리면 얘한테 나올 거야. 하나 야 한 대 더 막아야 돼. 이렇게 하면 끝. 이러면 딱 총알 다 써서 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저걸로 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슐리 드디어 만나는 곳이잖아. 나온다 암슐리. 그걸 못하네. 와 애슐리 너무 커플이야? 어 애슐리는 이게 이뻐 은발이랑. 일단 얘를 올려줘. 애슐리 이럴 때 말고 쓸모가 없어. 여기서 이제 글리치를 쓸 거야. 애슐리를 버릴 수 있어.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혼자서 어 뭐야 애슐리 안녕 애슐리 거기 살아 하면서 뭐야? 이제 애슐리 없이가 어. 이 부분을 여기가 이제 애슐리가 잡아가서 애들 애슐리 잡아가서 좀 열받는 구간이잖아. 어 맞아. 그리고 여기도 뭐야?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가면 아예 화염 데미지 전혀 안 받을 수 있고. 이제 여기가 스러너들의 또 지옥 중 하나. 여기 이렇게 기억나지? 아, 여기 두 명을 꼬챙이로 잡아주고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수류탄으로 바꿔서 건져줘야 돼. 그럼 터지면서 갈 거야. 그리고 얘를 잡아. 그 다음에 얘 이거 막아.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판자를 끄낼 거야, 얘가. 그치? 어, 진짜네? 할머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 두 개까지 막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애들이 들어올 거야. 근데 이 여기가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유도가 조금 약간 잘못된 거야. 얘가 아마 이, 여기서 이 플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 오래 걸려. 여기 아마 세 마리가 나올 건데, 아 늦게 되면 다시 이제 아마 얘가 줄 거야. 암호 판자를 그렇지? 이게 대충 알아 이러고 올라가. 여기 이렇게 뜨면 2패거든? 여기까지 잡으면 이제 소가 올 거야 여기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잡으면 소가 죽거든? 이제 이 소가 죽으면 이 루이스 집이 클리어야. 이러면은 이제 디펜스 끝. 이게 그래서 1페이지는 나무판자 3개를 막는 거. 2페이지를 빨리 보는 법은 2페이지가 나오고 5마리 잡는 거. 3페이지를 넘기는 거는 소를 잡는 거. 하지만 이렇게 알아도 에임이 안 좋으면 못 견뎌. 여기가 그 쌍둥이 전기톱 할머니 나오는 거. 그래도 지옥이거든? 아니 저 라이어 건에서 안 바꿔요. 얘랑 얘를 미리 죽여놓는 게 좋아. 이게 왜냐면 얘네가 나중에 억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리 죽여놓고 여기서도 이게 반대편에서 쏠 수 있는 곳이거든. 이렇게 쏴서
나 이런 빌리치보다 오빠 에임이 제일 심해. 어떻게 저게 왔어? 그 이게 들어간 거 오케이까지 한번 보고 어. 하는 거 보고 이제 얘가 이거 훔쳐가잖아 저거 레버. 오른쪽에 갖고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에만 죽이면 돼. 얘 두 명을 죽일 필요가 없어. 한 마리 잡을 필요가 없어. 오른쪽 애가 이 레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애만 잡으면 이게 나오니까 이거를 꽂아놓고 이제 여기를 총각을 날려놓고 돌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애슐리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 자기를 벌릴 것 같으면 어딜 두고 가는 거야 이러면 달려와.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뛰어오고 있어. 이걸로 또 무적으로 씹어줘야 돼. 이렇게. 이것도 운빨이야. 근데 이것도 진짜 재수 없으면 이게 딱 무적 끝난 타이밍에 갈려. 어 이렇게 하면 촌장과 촌장 보스전 기억나? 어 촌장님과 보스전 좀 어려웠지? 어 나 엄청 어려웠어. 이 촌장 보스전을 진짜 쉽게 깨는 법이 있어. 저는 화날 것 같아. 봐봐 어떻게 어. 하면 엉덩이로 깨야 돼. 어? 엉덩이를 비벼주고 좋았어. 이러면 이제 촌장 깬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레온의 본체는 엉덩이이기 때문에 아니 와 진짜 상상을 못해. 이렇게 하면 이제 촌장집을 넘어갈 수 있어. 와 대박. 촌장님 이제 여기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 촌장님 나올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서 게임에서 스탠바이 시키고 있는데 얘는 이제 영원히 못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나 완전 대박 신기하다. 내가 이제 여기 글리치 씹고 쓰거든. 어머 진짜 신기해. 세계 1등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더라고. 뭐야? 어 이렇게 하면은 벌써 고성 48분이면 여기 이제 고성에 올 수 있고 얘는 그냥 무시해. 얘가 애슐리 잡으러 가거든? 줄 거 줘. 그 다음에 여기서 싸. 어? 얘 여기서는 좀 원래 빨리 깨려면 이거 치고 얘를 좀 부셔두는 게 나는 좀 안전하더라고. 그 다음에 한 발 쏘고 출발.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좀 쉽게 이게 좀 시간이 사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이제 여기가 진짜 좀 빡세. 리셋은 아닌데 저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 네, 여기 글리치를 쓸 거거든? 성각을 한 다음에 이게 딱 두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어. 문 닫으면 한 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고 문만 열어놓고 가면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원래 막 저 2층 뭐야? 올라갔다가 막 별 짓을 다 해야 되거든? 어 맞아. 애슐리 알아서 걸어와. 아 어, 진짜네? 문만 열어주면 알아서 와. 어, 문만 열어주면 돼. 잠긴 문만. 사장이 게임할 땐 잠깐 웹툰 보고 와도 그 자리거나 한 대기 앞자리. 아, 오빠보다 얘네가 더 꿈 많이 줘. 조용해 진짜. 너네가 나한테 꿈 다 주고 있어 지금. 뭘 꿈이야? 어쩌고 있는 거 대고? 이쁜 말들만 해주고 있네. 뭐가 이쁜 말이? 오빠한테나 이쁜 말이지. 고마워요. 너무 열받아. 봐봐요 57만 구독자가 보여줄게요. 여기 깨는 방법. 여기 이제 많잖아요 그쵸? 네. 순간 좀 앞에서 던져요. 아 뭐야 성우는 좀 제도 중요하구나. 네 거미 죽어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서 올라갑니다. 여기 뒤에 있는 레버를 미리 땡겨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게 꿀팁.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서 삼각 여기 꿀팁 열립니다. 여기 꿀팁 첫 번째 깔 발을 빗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 뛰다가 앉으면 피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한번 피해주고 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애도 죽었죠? 이게 앞으로 가면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 돌을 뒤로 가서 한번 피해주고 가끔 그냥 앞으로 가도 안 맞을 때가 있긴 한데 정말 가끔인지라 우리 떨어집니다. 저는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쏘고 올라가요. 와
아마 숨어요. 와,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 대포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잡아놓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간단하지? 거래만? 아 그쵸, 대포만 쏘면 돼요. 쉬워요. 여러분 50만 이하는 네.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정원, 정원을 또 엄청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한참 네. 걸렸어. 여기가 진짜 족밥이거든요. 내가 방금 전에 한참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얘가 머리 박을 때 쏘면은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뭐야? 그렇구나. 아 여기 철저히 네. 나오기 전에 잡을 수가 있구나. 네 여기 한 마리 나와요. 놔두고요. 여기는 애 놔두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철창에 박으면 두 마리가 딱 겹치게 돼요. 그래서 관통샷이 돼서 잡을 수가 있고요. 얘는 오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 정말 쉬운 곳이거든요. 이제 두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한 마리 먼저 대기를 타고 얘가 나오면은 잠시 있다가 이거 쏜 다음에 권총으로 바꿔서 한 발 쏴주면 얘가 넘어집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체력킷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섬광 던져서 한 번에 처리해주고 이제 데리고서 어때요? 쉽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봤을 때 금이도 이렇게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아 여기에요. 금이가 저랑 비빌 수 있는 시간을 똑같이 깰 수 있는 야 너 여긴 잘하겠다 금이야. 오빠가요. 한 방에 깨서 어깨 으쓱해져가지고 다음 번 넘어갔는데 오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져. 아 여기 한 방에 깨서 으쓱해? 그렇구나. 그치 아 여기가 엄청 어려운 곳이거든. 아 내 에임 봤어? 이러고 다음 번 넘어갔는데 오빠 이렇게 말하면 아 길찾기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치 길찾기가 없으니까 금이는 길찾기만 못하는 거지 피지컬 좋거든요. 그치 내 피지컬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금이님은 여기 돼지를 잡고 갔나 안 잡고 갔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실 냅다 뛰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맞았네요. 처음 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팁, 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문 열리면 조금씩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비켜줘요. 그 다음에 여기 킁킁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가 진짜 쉽습니다. 보여줄게 어떻게 하면 쉬운지. 일단 저 킁킁이가 있는 곳을 따라가요. 생체 조종가인가? 그거 있어야 되잖아. 나요 말을 해 뭐. 그 다음에 여기도 쉬워요. 오 킁킁이 어디서 온 별명이 제가 킁킁 돼서 예, 보면 바로 다리 부셔요. 쉽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올 겁니다. 한 번만 피해줬고 지나가요. 여기로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그럼 기억나나요? 여기 새로운 킁킁이가 있었던 거? 여기 꿀팁 스나이퍼를 들어요. 스나이퍼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장을 쏩니다. 그쵸. 스나이퍼로 심장 위치 기억해서 땅바닥을 봐요. 어? 어? 에? What? Shit again? 뭐야? 이것도 글리치야? 레온의 본체는 엉덩이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숨겨두면 저기 공격을 못해요. 네, 그래서 숨어있는 거야? 네, 그냥 스나이퍼 그냥 들고 조준을 하고 밑을 보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이건 지금 이만큼 들어온 거는 얘가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 대 맞아도 어쩔 수 없이 알바노 하고 저는 당당하게 카드 챙기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뭐야? 생체 그죠? 드디어 이제 생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가줘요. 이제 렌치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바로 찾았죠?
이거 내 랜덤이야? 랜덤입니다. 아 진짜? 네, 이것도 좀 꿀팁이 있는데 이렇게 그 두 개 겹치는 곳을 가서 쏘면은 한 방 안에 두 개를 쏠 수 있어요. 야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얘만 잡아놓고 렌치로 저걸 돌리면 적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얘 돌려놓고 여기서 얘 부셔놓고 엉덩이를 또 박아요. 말도 안 돼! 여기서 그냥 대기하는 거야? 이렇게 엉덩이를 숨겨놓으면 이제 적들이 앞에 있지만 저를 때리지 못하고 이때는 다이너마이트 드네만 저한테 안 오기를 기대하며 저 친구가 계속 저를 밀어요. 지금 밀리는 거예요. 적들이 저 제 옆에서. 소리 그러네. 났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가요. 와 대박.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문 열 때 오른쪽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얘만 내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바로 던졌냐 아니 손에서 불이 붙어있냐 막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미리 터트린다던가 멀리서 자 여기서 긁어주시면은 드디어 우리 암슐리를 또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암슐리 너무 반갑죠. 벌써 만나가지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바로 글리치로 암슐리를 버릴 겁니다. 아 버릴 수 있구나. 어서 즐거우니까 네. 또 엉덩이로 버리나요? 그쵸. 이 미친년이 계속 밀어요. 이거 버리지 말라고 자기 이렇게 해주면은 문도 열어주지 마요. 이건 이거 오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빠 네. 이제 뭘 할 거냐 막보잖아요. 그치? 싹 다 파는 거예요. 제 총도 칼도 수류탄도 총알도 몰랐다. 나의 알라본가. 준비 완료. 오빠 나 궁금해. 어떤 거? 이거 알라본 혹시 깨봤어? 안 깨봤지? 넌 이미 죽어있다. 아 한 번을 해봤을 줄 알았는데. 나 이거 1회차부터 알라본으로 했어. 진정한 겜스라면 깨봤을 줄 알았어. 진정한 겜스니까 알라본 쓰는 거지. 얘 여기서 줍니다. 여기서는 이 원래 좀 더 빨리 잡으려고 여기서도 매그넘을 쓰는 빌드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실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이게 매그넘도 해야 되고 탄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시간 차이도 한 1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애슐리 떨구려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노력한 레온이라는 게 학계의 점심이거든. 이게 애슐리가 그것도 모르고 막 좋아라 깔깔이 됐는데 지버리는 거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클리어지. 오늘 좀 설명하고 하면서 하느라고 2시간 53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제 목표는 2시간 초반까지 잡고 있다. 2시간 초반?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 있지. 지금 오늘 엄청 죽었고 그 억까만 좀 다 회피해도 한 30분 줄일 수 있긴 하겠다. 내일은 진짜 2시간 한번 초반때 쫀득이 방송에서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빠이요. 저 갈게요. 빠이빠이. 그래 가려. 빠이빠이.